딸이랑 여행 한 번도 어떻게 한 번 안 가볼 수가 있니? 엄마. 아유 진짜. 소라. 응. 아빠랑 할아버지 집에는 갔댔잖아, 맞지? 야, 그 여행이 어? 인사드리라는 거지. 가면서 여행 좋아하고 왔지? 응? 바닷가로 갔지. 맞지? 바닷가로 갔지. 엉덩님. 아, 이거 맞힌 거지? 엉덩님. 아, 맥주였어. 저거. 목줄. 아! 팔. 애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여행을 가봤어야 했지. 아빠 볼 수 있는 거 맞지? 응. 됐어. 어? 아빠들 저 가방 줘봐요. 너, 어? 왜? 네가? 어, 왜? 잠깐 뭐 할 게 있어. 그래? 야, 청춘이란 단어를 쓸 나이가 됐냐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청춘인데.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미완이네가 의룡 삼촌네와 함께 청춘 여행을 시작할 곳은 아름다운 대청호를 따라 조성된 자전거 길로 정지용 시인의 시 제목에서 이름을 딴 충북 옥천의 향수 백리길입니다. 와, 시원하지? 우리 시원하지, 소라. 시원하지. 힘 빠져줄게. 아, 바람 불어, 바람 불어, 바람 불어, 바람 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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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홍삼아, 너하고 나하고 우리 작품들 데리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여행 올 줄 알았겠니? 맨날 둘이 앉아서 뭐 소주나 먹다가. 세월이 이렇게 갔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전거 사갖고 타고 다니나 봐. 시원하지? 아, 시원하다. 강이다, 강! 강이지? 야, 세연이 좋아, 이제. 좋은가 봐. 응? 엄청 좋은가 봐. 노래 좋아? 와, 한강이다! 금강. 야, 우리 사진 한번 봐볼까? 그, 이렇게 우리 넷이서. 일로 와봐, 이쪽 배경으로 찍자, 일로 와봐, 리아나. 여기 금강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아빠 이거 지금 셀카 처음 찍는 거야, 태어나서. 아니야, 죽고야. 어, 됐어. 밥주기 바빠서 이제 애들. 어떻게 해도 이상한데? 아유, 쟤 또 셀카에 또 빠졌네, 또 성록이. 알아듣는 짓 하고 있다, 또. 아유. 야, 모차야, 빨리. 근데 원래 사진 때 이 길 때도 나와야 되는 거야? 안 나오겠지. 얘는 나오잖아, 지금 계속. 누가 그럼 잘못했네. 야,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야? 이거 나오면 안 되잖아. 어떻게 그럼? 이거 안 나올 수가 있나? 아, 이렇게? 그렇지. 아, 이렇게? 야, 나오잖아. 2000년 이런 거 없었는데? 이거 누르고 5초 기다리는 건가 봐. 하나, 둘. 자, 빨리. 야, 그거 나 맞지? 내 말이 맞지?
내 표정 이상해. 자, 소리 자, 이렇게 딱. 자, 자, 빨리, 자, 빨리. 저기 봐봐, 한 돌. 하나, 둘. 나 왜 이렇게 어색하니? 이거 잘못 찍어도 경험이야. 이거.